암 검진을 위한 PET-CT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한 흔적. 강 교수는 주로 어깨와 등 쪽에서 발견된 심상치 않은 변화에 주목했다. 나중에 그게 보니까 이제 갈색 지방이었던 거예요. 갈색 지방? 이쪽 하버드대나 이쪽에 있던 분들은 내분비 내과에서 볼 때, 성인한테도 갈색 지방이 있다. 이건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다. 그동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어린아이한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성인한테도 있다는 걸 PET이 보여준다. 그래서 그 연구를 했고요. 조직검사까지 해가지고, 이게 진짜 갈색 지방인 게 밝혀졌습니다. 갈색 지방은 특이하게도 주로 척추, 가슴이, 쇄골 부근에서 생성되며, 피하 조직 및 내장에 생성되어 에너지를 저장하는 백색 지방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비만을 부르는 백색 지방과는 달리 오히려 지방을 태우는 것이 갈색 지방이다. 백색 지방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창고,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지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 갈색 지방은 이제 갈색인 이유가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에너지를 내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갈색으로 보여서 갈색 지방인데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지방을 잘 연소시키고 체중 감량이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을 연소시켜 저장된 에너지를 열로 소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혈액 내 떠도는 중성 지방도 갈색 지방에 의해 분해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특히 갈색 지방은 근육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분비되는 아이리신이란 호르몬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갈색 지방은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겨울에 더욱 활성화된다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조직인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그런 에너지도 잘 만들고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과연 기온에 따라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 기초대사량도 올라가는 것일까? 한겨울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영하 5도의 겨울 테마공원. 하루 10시간 추위 속에서 견뎌야 하는 이곳의 근무자들. 추운 곳에서 5년째 근무 중인 이영민 씨를 만났다. 따뜻한 곳에 있는 분들은요, 실내 공기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축축 늘어지고 기운이 없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 영상 30도를 웃도는 따뜻한 물놀이 공원. 사계절 내내 추위를 모르고 산다는 이곳의 근무자들. 이곳에서 10년째 근무 중인 김호경 씨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희는 아무래도 따뜻한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활동량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추운 곳과 따뜻한 곳, 기초 대사량이 높은 곳은 어디일까? 각 근무지에서 나이, 몸무게, 키가 비슷한 3명씩 선정. 총 6명의 기초 대사량을 측정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추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기초 대사량이 약 134kcal 높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여름보다 추운 12월에 기초 대사량이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실 겨울은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계절인데요. 날씨가 추운데 그 추운 환경에 우리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이 10%가량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갈색 지방 측면인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런 조직인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추운 겨울, 바로 지금이 살을 빼는 최적의 시기다.